TV. 롤루아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게 나이스 게임 TV 예쁘네요.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진행하시죠. 뭐야 또 노잼이야. 아 왜 뭐가 주섬주섬 자꾸 하나씩 늘어나네. V랑 I 합치면 되는데 Y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는지요? 네.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죠, 우리는. 저번 주에 뭐 이런저런 재밌는 것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준비한 것들 하나씩 하나씩 까고 있는데 반응들이 좋아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재밌게 봐주시는 게 저희한테 최고의 보람입니다. 행복입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손발은 굉장히 컨디션이 자신이 있어가지고 네. 네. 이게 살짝 자신 있게 공개 한번 해주시고. 아니 뭐 오늘은 뭐 그렇게 사기 나쁘지 않습니다. 가르마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 뭐 그런 거죠.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렇죠. 아, 궁금해서. 클로즈업 하지 마라, 전야야. 또 그새 그걸 또 클로즈업.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뭐 뿌렸어요, 뭐? 아니요, 뿌리지 않았어요. 자연 상태인데. 어. 잘 만져놓은 거지, 이렇게 세팅을. 세팅이 잘 되는 날이 있습니다. 잘 만져놓은 거죠. 중요하지. 그래요? 네. 자, e스포츠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뭐, 예. 시청자분들이 롤러아에서 LOL 롤챔스 잘 안 보면서 얘기하는 거 가지고 이제 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뭐 이번 주에는 저는 한마디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봤으니까. 아까 시청자분들을 안 보면서 이야기하는 뭐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그냥 이야기를 어쨌든 좀 더 많이 간단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안 다룬다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가격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요약해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SKT랑 KT 로스터 경기에서 KT가 SKT를 한 번을 잡아내면서 이걸 KT가 이제 완전히 치고 올라가나 싶었죠. 대표적으로 KT가 지금 밀고 있는 조합은 결국에는 컨디션이 제일 좋은 에로우를 집중적으로 좀 밀어줄 수 있는 그래서 쉔을 집중적으로 그 탑에서는 가져가주면서 에로우에게 코고모 아니면 트위치 같은 거를 주면서 게임을 터뜨리고 미드에서 심지어 룰루를 이용하는 그런 경기로 이 경기를 승리를 했는데 이 경기에서 빠커가 이래서 나는 미드이즈를 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면서 7-0-8로 게임을 터뜨렸었고 뭐 상경기에서도 보디즈로 그냥 다른 라인 무난무난하게 SKT가 다 승리를 하면서 2-1로 SKT가 1승을 또 추가를 했고요. 쿠대 아나키에서는 뭐 그냥 무난하게 쿠가 2승을 거뒀다. 그리고 아나키가 쿠로의 빅토르를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많은 팬들은 의문을 남겼지만은 어쨌든 아나키가 노리던 부분은 실패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지네어 그리닝스 대 롱자인 경기가 목요일에 이제 체코 진행되는 날에 있었는데 거기서는 갱맘이 간만에 환권을 하면서 텔트패 유차가 아닌 텔트패를 가지고 오면서 경기가 한 44분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거기 그 와중에도 왔다 갔다 운영을 하고 마지막에도 상대가 드래곤의 그 시선을 쏟을 수밖에 없는 사이에 텔통해서 상대 빈집을 찔렀다가 상대가 그걸 하나를 막으러 오니까 다시 운명으로 합류해가지고 한타를 깔끔하게 끝내는 경기로 승리를 했고 뭐 나머지 경기도 무난하게 승리를 하면서 롱주가 좀 아직은 부족하고 진해원은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기존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해야 되죠? 게임을 질질 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스타일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그게 실제 승리로 이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경기가 재미있고 없고를 떠나서 승리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 본인들의 스타일에 대한 피드백을 확실하게 얻고 지금 변화를 주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또 갱맘 선수가 밝혔고요. 그 다음에 17일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소닉붐 대 아나키의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라이즈를 미드까지 감안을 하면은 이제 첫 경기 같은 경우는 미드 6밴이 나오면서 뭐 아리에 제드에 뭐 난리가 나면서 칼리스타가 또 오랜만에 풀리면서 칼리스타 빅토르 같이
나오는 구도가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이제 시크릿 선수의 애니가 이니시를 통해서 게임을 팡팡 터뜨렸고 애니에 대해서 좀 본인들이 취약하다고 그 아나키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서도 보니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지만 인터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2경기 3경기는 뭐 헤카림 아니면 뭐 리신 리라에 등등으로 그냥 라인전부터 다 터뜨리는 경기를 보여주면서 아나키가 소닉분보다는 한수 위다라는 걸 좀 보여줬었고요. 제일 재밌는 경기는 사실 SKT 대 CJ였죠. 이게 사실 저는 CJ가 롤드컵 우승한 줄 알았어요. 거의 그급에 자기 누가 자기 성지가 될 거라면서 글을 또 쓰셨죠. 네. 이게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은 이제 한 경기 끝나면은 경기 스트레이트 기사 그 커뮤니티 웹툰들에서도 뿌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1경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은 무난하게 패배를 하고 이 경기에서 이제 샤이가 쉔 가지고 나오면서 쉔 가지고 국지전에서 다 이득을 보면서 이제 승리를 딱 거두니까는 이 경기에서 CJ 팬들이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좋아 잘했어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어 애초에 아예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3경기 같은 경우에는 CJ가 뭐 굉장히 쉽게 이기지 못했지만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겼고 결과적으로 요 세 개 세트 합쳐서가 제일 좀 팬층도 두텁고 경기 내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좀 가장 재미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최근 승부가 빨리 나지 이긴 경기들도 네. 승부가 확실하게 나지가 않고 팽팽한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겨서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였다. 거기다가 CJ와 SKT가 이렇게 재밌는 경기에 지금 팬들은 너근거렸었던 것 같고 네. 뭐 경기 내용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일단은 CJ가 SKT의 승리를 거두면서 보여준 한 가지 공식은 페이커벤이 아니라 마린벤을 SKT를 상대로 할 때는 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긴 두 개의 경기가 그 모두 다 마오카이랑 럼블을 같이 밴을 해줬었고, 특히나 CJ가 블루, 그러니까 SKT가 레드일 경, 아, 그 반대일 경우에는 마오카이 럼블에 애니까지 밴을 해놓게 되면은 울프 선수의 최근 폼도 그렇고 주로 뽑는 픽이 알리스타인데 거기에 대해서 메라같이 브라움 최근에 잘 다루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걸 맞받아칠 수가 있는데 애니는 거기서 좀 비껴나가는 거고 마오카이와 럼블을 잡았을 때의 마린과 잡지 못했을 때의 마린의 차이가 워낙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좀 어느 정도 결론이 났었고요. 1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미드 이즈를 CJ가 뽑았지만은 좀 결과적으로 의아한 픽이 됐어요. 픽 순서 자체도 마지막에 픽한 거였고 마오카이나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좀 억지로 뽑았다가 결국에는 말 그대로 게임이 좀 계속 터지는 구도가 됐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의미가 컸던 거는 쉔을 통해서 나르랑 만라인전을 만들어 놓고 만라인전에만 나르가 집중하는 사이에 쉔을 믿고 이제 그 트릭이랑 메라가 적극적으로 라인을 움직이고 다니면서 게임의 영향을 터뜨렸고 결과적으로 SKT가 3경기가 픽벤이 꼬였어요. 오늘 신메뉴 반반이네요. 여기 이렇게 내내치기 앞에 보이게 비켜놓네. 그 아니, 결과 4479가 보이게 하겠어요. 픽벤이 어떻게 꼬였냐, 쉔을 밴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라이즈가 풀렸어요. 그리고 라이즈를 아마 이제 샤이 선수가 리그에서는 선보인 적이 없다 보니까는 안 할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은 뭐 그것까지 감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전 경기에서 인상적으로 경기력을 보여줬던 데 SKT가 집중을 하게 되니까는 나머지 챔프가 풀렸고 SKT가 3경기 때 놀렸던 거는 밴을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애초에 트릭이었거든요. 정글러가 경험이 없고 무대 경기 후 긴장을 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라가스를 끊고 우리가 렉사이를 가져와야지라는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CJ가 과감하게 렉사이를 줘놓고 본인들은 코고마즈를 당겨온 다음에 눈으로 가져오는 픽을 하면서 조합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결과적으로 한타 뭐 운영 중간에 SKT한테 약간 끌려간 건 있었지만은 한타 때 메라의 슈퍼플레이 등등과 더불어서 경기에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CJ가 SK 무패 SK의 첫 번째 이제 네 연승을 끊었다 패배를 만들어낸 게 또 CJ였다라는 게 그쵸 팬들은 굉장히 그리고 CJ에게 지금 그 1승이 얼마나 굉장히 귀중한 거를 다 알기 때문에 그쵸. 더 재밌어졌고 그래서 결국에는 LOL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태세전환 아니겠어요? CJ 연습 그러니까 그 예비 선수 출전 이해할 수 있다 SKT를 이길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팬들은 뭐 장난도 좀 네, 치고 있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쿠데 나진에서 나진이 이제 2대1로 이기면서 또 쫓아가면서 중위권이 더 치열해졌고 삼성대 KT는 뭐 KT가 압승을 거두면서 2대0으로 어느 정도 좀 순위가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나중에 또 쿨을 잡아내면서 롤드컵 본능 네 발동하는가. 그렇죠. 이것도 궁금한 포인트예요. 지금 그래서 순위가 그 보시게 되면요 중위권이 엄청나요. SKT T1이 1패를 했긴 했지만은 뭐 아 그 낮은 쿠전 결과를 통해서 SKT는 이제 스프링 포인트와 서머 포인트 합쳐서 롤드컵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롤드컵 진출을 이미 가장 먼저 확정을 지었고 이 2위부터 바짝 따라오고 있는 게 쿠 KT CJ 같은 경우가 이제 10승 5패로 똑같이 그 득실차 빼고는 현재 승패 포인트가 똑같은 상황이고 그 바로 아래 이제 나진 있고 한 1패 더 있는 게 이제 진에어 정도기 때문에 한 6위까지는 사실 방심 진에어까지도 좀 방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롤드컵 관련해서는 뭐 남은 일정에 있어서 누가 조금 더 강팀과 만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내내 치킨은 저희가 소이 신메뉴 소잉반 소이반 간장? 저 간장치킨 좋아하거든요. 맛있어. 안정적이구만. 간장치킨이 맛있어. 떡볶이도 짜장 떡볶이가 맛있고 매운 거 좋아하시잖아요. 난 매운 거 나는 쇼킹 맛이 좋아요. 쇼킹 앞반 스노잉 반이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쇼킹 맛은 나는 좋아하는데 뒤가 나를 안 좋아해. 그래도 먹어 난. 다음날 아침에 시원하게 다음날 아침에 거의 쇼킹한 먹으면 네 내가 이제 얘기하셔야 돼요? 괴성을 지르지. 그래도 먹어. 그렇습니다. 아 자리가 잘못 앉았네. 왜? 장군형한테 쓸데없는 말을 못 걸잖아. 흔적도 아니요 방송 중에 쓸데있는 말만 하세요 저처럼. 많이 먹어. 맛있습니다. 역시 치킨은 내내죠. 아 그럼요. 안정적인 맛이네. 롤드컵 세 팀이잖아. 그렇죠. SK는 확정됐고. 나머지 두 팀 누가 될 것 같아? 쿠. 쿠. 쿠 갈 것 같다. 그리고 CJ. 아. 저는 KT CJ. 쿠가 안 되고. 네. 어차피 플레이오프 붙어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가 밑에서 하위권서부터 이렇게 위에는 기다리고 있고 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KT가 요새. 괜찮아. 그렇게 본다면 이게 야구나 축구나 이런 그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체력이 그러니까 좋은 선발 투수들을 많이 소진하고 이제 플레이오프를 이기고 올라가서 위에서 기다리는 팀들이 확실히 유리한데 e스포츠는 크게 상관이 없지 않나? 전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치명적인 저의 경기력의 단점이 이제 다전제를 한 판만 치를 때는 잘한다 멀쩡하게 사람같이 하는데 이제 이게 다전제를 한 두세 차례 치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제 최시호 선수 잡고 그때 졌을 때도 다전제를 하루에 여러 판 치렀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 다전제는 잘 치를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체력이 급격히 소진이 되면서 네. 경기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요소가 좀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e스포츠에서도 분명히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얘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하스 예선이 다전제가 많았나요? 그러니까 예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죠 다전제가 많죠. 그래서 처음에 한 많은데 1라운드 틀렸 아니 1-2차전은 잘 들어요. 근데 제가 그만한 1차전도 못 들었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아 근데 저격을 너무 심하게 맞아가지고 저번에는 근데 네. 그렇게 저격 맞지 않는 이상이야 그렇게까지 많이 제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힘들더라고요. 저번에 다음 판 결승전 할 때도 하루에 막 그때 제가 소화했던 게 10경기가 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공혁준 선수 이기고 이제 4강에서 올라갔는데 결승에서 또 만났거든요. 이제 더블 엘리미네이션이라서 또 만났는데 그때 마지막 경기 할 때쯤 당 떨어져갖고 막 근데 감감을 한 거예요. 하스스톤은 머리를 계속 굴려야 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상대가 무슨 덱을 들고 있는지 이거 예상을 하면서 인데 LOL 같은 경우에는 연습량을 통해서 경기가 들어가면 그때 그러니까 오늘 다전제면은 후반 가면 힘들 수는 있는데 자 여기서 이겼어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이 팀이랑 또 붙어 이게 그만큼의 페널티가 되느냐 전략이 노출됐다라는 거를 제외하고 근데 전략이 노출되는 게 제일 크겠죠. 근데 저는 예전부터 전략 노출은 극복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일반 스포츠보다는 프로야구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 위에서 기다리는 팀이 엄청 유리하다 라는 부분은 좀 많이 상쇄되는 게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피지컬적으로 힘들다는 거는 저는 한 말만은 이해를 하는 게 저도 진짜 한 게임은 빡겨낼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형 말은 아까 말한 건 뭔지 알겠어. 하루에 오히려 연속적으로 하는 양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스보다 LOL이 적을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힘들어요. 랜덤 박스만 해도 한 판을 어떻게 하겠거든. 근데 플레이오프를 하루에 아니 그건 아니지. 그렇지 않아.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는 위에서 대기하는 팀이 근데 늘 나오는 얘기야 이거야. 야구나 e스포츠나 위에서 기다리는 팀은 체력적인 안돼. 밑에서 올라온 팀은 경기 감각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늘 나오는 말이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붙어서 이기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있는 팀과 이게 맞붙게 되면 그만큼의 페널티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막 주건이 여기서 쿠우도 지금 뭐 나진한테 한번 먹히고 막 이러니까 주건이 받거니 하면서 지금 중위권 사람 플레이오프 딱 들어가면은 진짜 어찌 될지 알 수가 없다. 저는 나진 올라가. 나진. 네. 나진이랑 또 하나. 뭐 누군가. 뭐는 막 잡으세요. 나진. 나진 지네요. 지네요. 왜요? 지네가 갔으면 좋긴 해 좋긴 하겠는데. 써머 우승하면 되니까. 저는. 트레이스를 워낙 좋아하거든요. 트레이스가 물론 요즘에 그 예전에 그 색깔을 좀 잃어버려서 팬들도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죠. 트레이스를 좋아해서 지네어가 갔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 나진은 된다. 나진은 이제 롤드컵 본능이라는 게 또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진이 가면 진짜 어떤 그런 좋은 징크스가 생기는 거예요. 나진은 어떻게든 롤드컵은 간다. 롤드컵은 간다. 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진이 간다면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고. 나진이 작년에도 갔나요? 나 작년 롤드컵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롤드컵은 다 갔어요. 나진. 작년에도 갔어요? 그 전에 두 번 간 건 기억나는데. 갔어요 나진은. 나도 갔구나. 네. 그때 실드. 네. 와, 나 진짜 한국 롤드컵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경기가. 저는 쿠. 쿠? 네. 그럼 나진. 쿠나진? 네, 나진. 그렇습니다. 너도 하나 던져? 저는 KT 나진 생각하고 있었어. KT랑 나진? 네, KT 나진. 난 쿠 CJ. 쿠 CJ. 다 달라. 과연 누구의 예상이 맞을지. 그냥! 던지는 거지. 뭐 던지는 거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CJ가 올라가는 게 좀 높아요. 지금 SK도 잡은 기대도 있고. 그렇죠. 지금 10승 5패로 3시 동률인데 이제 득실차 뭐 이런 걸로 순위가 나누어지고 있잖아요. 쿠랑 KT랑 CJ가. 그러면 이제 진짜 그야말로 데스매치가 붙는 거 아니야 플레이오프에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SKT가 서버 우승하면 어떻게 되죠? 우승하면 상금 받지. 기쁘겠죠? 아 우승 서머 우승이 다이렉트 진출이거든요. SKT는 이미 포인트로 진출 확정지었단 말이에요. SKT가 우승했을 때 그럼 준우승이 다이렉트로 가냐 아니면 다 포인트로 줄 세우냐. 포인트겠지? 포인트로 CJ를 뽑지 않은 이유가 CJ가 또 이렇게 기세 좋을 때 한 번씩 뜬금패를 꼭 합니다. 한 번씩. 그러니까 기세 좋아갖고 언제 기세가 좋았어? 그래 시즌 초에 네. 잘 나갔어.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만 어떻게 잘 보완이 되면은 CJ가 가능성이 제일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요소가 좀 있어서 저는 CJ를 꼽지 않고. 근데 어쨌든 재밌는 것도 된 것 같아요. 딱 SKT 먼저 빠이빠이 하고. 그렇죠. 나머지에서 결국 누가 살아남냐? 아 이 싸움이 또 동률이다 보니까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다들 그리고 명문 어쨌든 구단이잖아요. 우승 경험도 있는 팀도 있고. 여기는 어쨌든 무조건 2위 하고 싶을 거야. 그렇죠. 어떻게든 순위 하나만 내려가도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하는 밑에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팀이라더라도 우리가 전력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팀들이 지금 쭈루룩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게다가 플리그라서 또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되면 이제 쭈루룩 이제 순위대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매치 하나라도 생략하는 게
엄청난 부담을 덜, 그렇죠. 더는 목숨 걸고 해야죠. 네. 한 판이 줄어드는 건데. 네, 그 한 판이 너무 이제 정말 예측하기 위에 있는 팀도 아래 있는 팀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플레이오프가 될 확률이 높아서 똥줄 탈 겁니다. 잘했으면 한 경기 한 경기 자신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 지금 남의 경기도 굉장히 관심 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쵸? 네. 이제는 그러니까 그 경기가 무슨 뭐 어떤 경기 준비를 위해서 내용적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결과가 결국에는 포인트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냐를 팀들이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사실 뭐 이런저런 스프링하고 썸머 하면서 뭐 롤챔스가 이렇고 뭐 LCS가 이렇고 어쩌고저쩌고 다 해도 결국은 롤드컵을 위한 다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과연 올해 1년 농사 마무리 롤드컵이 누가 가고 어느 팀이 전 세계에 있는 팀 중에 어느 팀이 우승을 차지할 거냐 라는 게 이제 다 끝나야 올해 한 해 농사가 이제 다 끝나는 거잖아요. 어떤 한국인이 우승할 거냐.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거고 챔피언스 팀들은 세 달 남았네. 세 달이 뭐야? 한 두 달 남았다고 봐야겠네. 지열합니다. 아무튼 뭐 요즘에 순위가 지열해지니까 확실히 챔피언스의 관심도가 부쩍 좀 높아진 것 같아요. 팬들이 약간 순위가 치열하지 않을 때는 그냥 SKT 경기만 봐 약간 이러다가 나진이 쿠 잡고 CJ가 SK 잡고 뭐 이런 일들 하면서 2위권 박스가 굉장히 촘촘해지면서 오 이러면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놓치기 쉽지 않은 네.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경기 네.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잘해서 재밌다를 넘어서 몰입할 요소가 생기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게 뭐 결국 스포츠의 힘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또 예, 볼만해지고 더 재밌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마 팬들은 이 팀들이 남은 매치가 누구랑 붙었는 누구랑 남았느냐 강팀이랑 남았느냐 약팀이랑 남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순위 매기기 놀이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고춧가루 부대 계산하고 있고 경우의 수. 그렇죠. 그런 것들 확률 이런 거 얘기하고 있을 거고. 그래요. 재밌어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롤드컵에 진출할 수 있을지. 두 팀이 확정됐죠. SKT랑 이제 HQ 같은 경우가 확정이 됐다고 소식이 들려왔었고. 웨스트도 형님 계시는. 그 나머지 이제 팀들도 한국도 뭐. 조만간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만약 서머 우승이 그냥 픽스가 꽝 돼버리면은 기대를 좀. 이건 LCS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요? 우승자 직행 안 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CS는 푸나티 거의 우승 확정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이래놓고 막판에 비벼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지난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유니콘 서브로 혹시 잡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서머 직행 있지. 예. 플레이오프 우승자 직행. 근데 아, 아직 플리그만 끝난 거고 플레이오프에서 만약에 포나틱이 막판에 한 판 딱 진다 이러면은 달라지는 거죠. 딴 팀이 가는 거고 그래도 포나틱은 순위상 굉장히 유리하겠지만 네. 옛날에 패케 있을 때 포나틱이 네. 막 7연승 하다가 9연패하고 막 이랬거든. 챌린저스 코리아 롱주 대 삼성 롱주승 나진 대 KT 나진승 진웨어 대 스베누 진웨어 승 제일 좀 볼만한 거였던 거는 나진 같은 경우가 아니 나진이 아니죠 진웨어 같은 경우가 멤버를 롤챔스 멤버에서 정글러만 그 윙드로 바꿔가지고 출전을 했다라는 거 그 프로팀들의 리그2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예비 멤버들의 경기력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의 실전을 통한 어떤 실력 검증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사실 리그2가 진행이 됐었는데 점점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챔피언스가 경기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1군 선수들의 컨디션 체크 네. 이런 거에 초점은 1군 선수들이 리그2에 와서 경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야 경기력 노출 이런 거에 반대쪽에 있는 게 이런 케이스죠. 네. 선수들이 실제 한 번이라도 경기 더 뛰게 해서 감각을 좀 하는 거 네. 그래서 리그2가 어쨌든 프로게임단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쓰임새가 좀 있는 리그가 되고 있다. 네. 뭐 팬들이야 이렇게 저렇게 섞여서 보면 어떻게 보면 승패에 부담이 없으니까 리그2에 나오는 1군 선수들 같은 경우도 뭐 저도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팬들 입장에서는 뭐
좋죠.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저기서도 볼 수 있으면. 경기 중에 결과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거는 삼성 대 롱주 같은 경우가 삼성도 사실은 챔피언스에서 뛰는 멤버들이 거진 다 섞여 있는 멤버이고 롱주 대 삼성에서 삼성이 롱주를 그 한 게임을 아마 퍼펙트 게임으로 끝냈었고 예, 굉장히 좀 그 치명타를 입혔었는데 롱주가 정작 예비 선수들로만 구성이 됐었는데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꽤 큰 차이로 이겨버려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길고 짧은 거 대봐야 하는 거구나. 예. 좀 이런 느낌이 들었죠. 뭐 물론 절대적인 실력의 차이 이런 단계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런 걸 여러분께서 비교해 보시는 것도 체코에서 리그2를 보시는데 제일 좀 재밌는 점이 아닐까 싶고 반면에 이제 리그1에서는 최근에 이제 와서라는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파토스 같은 경우가 분위기가 좋아서 NKZ도 잡았고 인터리그에서도 또 그때 아마 롱주를 한번 잡았었고요. 타투대 에버에서는 뭐 에버가 압도적인 경기력 보여주면서 승리를 마저 가져왔습니다. 리그1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어갔고 슬슬 순위 나오고 플레이오프 나오면 이렇게 끝까지 보시면은 결국 내년 리그에는 누가 롤챔스에 올라갈 거냐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니까. 네. 스벤 울도닉 붐은 리그2에서도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아서요. 네. 지금 팬들도 어쨌든 스벤 울도닉 붐과의 승강전은 붙어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세트 승이라도 챙기면서 네, 가능성을 조금씩이라도 보여줬다라는 거. 그거마저 없으면 정말 암울했을 텐데. 그렇죠. 네. 과연 강등이 될 거냐, 스벤 울도닉 붐이 강등이 될 거냐, 네. 살아남을 거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긴 해요. 그렇죠. 네. 1승 할 수 있을까요? 남은 플리그 안에서 저는 네, 1승 한다고 봅니다. 스벤 울도닉 붐이 1승에서 고춧가루 제대로 뿌릴 겁니다. 1승을 한다? 1승 합니다. 와 이게 1승도 못한 팀 없었죠? 지금까지요? 리그에서 플리그가 지난 시즌 삼성이 플리그가 없었구나. 지난 시즌 밖에 지난 시즌 삼성이 1승을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전 세계적으로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없지 않을까요? 플리그에서 1승도 못한 팀 근데 방식이 달라서 3판 2선 1승이 아니잖아요. 다른 그러니까 어쨌든 포인트로 딱 1승. 그러니까 세트 승 기준으로 따지면은 스벤 울도닉 붐도 있긴 있으니까 세트는 의미 없죠. 뭐 사실상 뭐 세트 승은 의미 없다고 보고. 네. 그거요. 방식이 한국의 챔피언스 방식은 뭐 그게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 정도로 1승도 못 하게 되면은 그 정도로 다른 팀이 잘한다라고 마무리하면 될까? 1승도 못 하게 되면 저는 이거 역사를 만든 거다. 안 좋은 의미로. 그렇죠. 네. 얼마 전에 기사가 떴더라고요. 스벤 울도닉 붐 뭐 그 숙소 이제 선수들 스타투 얘기만 있고 에로인 얘기 없더라고. 뭔가 그래도 스벤 울도닉 붐 취재했나 했는데 스벤 울 LOL 팀을 취재하기에는 분위기가 그날 롤챔스가 있었나 보죠. 근데 뭐 차마 취재 못하고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스타투는 잘 나가고 때문에. 네. 스베누 IM. 그러니까 삼성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치고 올라갔고요. 아나키랑 IM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스베누가 그래도 너희는 나랑 같아. 그러니까 좀 성적만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와닿을 비유라면 스베누 소닉붐이 지금 성적상 브론즈고요. 아나키랑 IM이 실버입니다. 스베누 입장에서는 어차피 부실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삼성은 우리는 그래도 골드 이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자 슬프다. 네. 그리고 승리 이 표현이 제일 직설적이지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심정은 아닐 것 같아요. 소니폼이 그래도 부실이지라는 심정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 선수들은. 네. 네. 승이 진짜 간절할 것 같고 네. 아 이 선수를 진짜 마음껏 심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열심히 해서 꼭 승리를 거둬서 혹시라도 뭐 그런 기록이 있다면 그런 기록이 어떤 역사에 남지 않도록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있습니다. 그 네. 스벤우 팬인데 지는 건 이제 괜찮습니다. 진짜 스벤우 팬이에요? 1승도 못해도 됩니다. 1승도 못해도 되는데 승강전부터 좀 다른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굳이 1승 안 해도 되니까 진짜 스벤우 팬이에요? 예, 저는 그 최근부터 보기 시작해갖고 저는 원래 못하는 팀 오너입니다. 항상 잘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LGS EU 프라티에 결국에는 18승을 대단하네요. 달성을 하면서 어? 란자 그럼 삭발을 안 하는 건가? 근데 걔 민폐야.
살까지 호랑막고 해요. 호랑막고 왜 머리를 자르죠? 삭발을 왜? 아니 지금 코펜하겐 울브즈 가지고 삭발 공약 걸었잖아요. 그게 뭔데요? 코펜하겐 울브즈 뭐 하면 삭발하기로 했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삭발하기로 했다는 것만 들었고 코펜하겐 울브즈가 뭘 하면은 삭발하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뭐였죠 여러분? 다들 모르는 거 아니야? 탈꼴찌 하면 삭발하겠다. 꼴찌 못했으니까 삭발 안 해도 되네. 꼴찌 했으니까 다행입니다. 예.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코펜하겐 울브즈가 큰 일을 했네요. 예. 결국 꼴찌를 굉장히 위험했네. 그래서 푸나틱이 1위 그리고 오리겐 H2K H2K가 이제 막판에 뭐 좀 되긴 했지만은 오리겐한테 순위 역전됐고 유니콘스 오브 러브가 순위도 떨어졌고 팀 관련해서도 뭐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아래로 로켓, 자이언트 게이밍, 엘리멘츠 겜빗, SK, 코펜하겐 울브즈 이렇게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아 푸나틱의 전승 SS에서도 전승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웅만한 팀들 뭐 강력한 팀은 있어서 전승은 아마 거의 없던 것 같은데 진짜 SKDG 전승이 깨졌고 푸나틱은 전승을 플리그 전승을 할 수 있을지 이제 거의 막바지잖아요. 그렇죠. 어. 네? 끝났어요. 이제 완전 끝났나? 네. 플레이오프 아예? 다음 주 쉬고 플레이오프. 다 플레이오프만 남았어? 네. 전승이야. 정규리그 전승. 와. 플레이오프까지 이기게 되면은 전체 리그 전승. 대박이죠? 뭐 SK가 전승이 깨지긴 했지만 SK보다도 전 더 대단한 것이 이게 단판이거든요. 단판은 진짜 뭐 못하는 팀도 한 판 정도 이길 수 있고. 운도. 세트 무패. 네,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건 아예 한 판도 안 진 거라서.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좀 역전하는 경기도 많았고 푸나틱이 정말 유럽만큼 유럽에서만큼은 최고다. 잘하네.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잘하네. 그래서 롤드컵이기 때 되죠. 푸나틱이랑 붙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거 우리 한번 봤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근데 그때랑 또 분위기가 달라서. 그건 그래요. 그때는 전... 푸나틱이 우승한 게 아니라 좀 하위 중위권이었는데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그 MSI 출전권을 아마 딴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우승을 해서 막판에. 어쨌든 한국이랑. 붙었을 때 뭐 차이가 저는, 좀 났었으니까 저는 윈터에 리그 했으면 좋겠어. 롤드컵 말고 롤드컵은 롤드컵이고 롤드 리그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플리그에서 월... 토너먼트를 단기로 끝나잖아요. 어찌 됐든 그거 말고 지역별 1위 팀만 한 군데 모아놓고 한 한 달 반 정도 풀리그 빡시게 돌려서 진짜 누가 최고냐 변수 다 제거하고 이런 거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괜찮은 생각 같아요. 팬들 한번 그냥 제대로 취할 수 있게 우승팀들만 딱 모여서 그거 괜찮은 거 같아요. 토너먼트는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2위 팀까지 아니 경기수가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 플리그 해봤자 뭐 하루에 하나씩만 하면 되는 단판제로? 응 LCS 방식으로 2위까지 2위까지 아마 8팀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롤드컵 기준으로 4강이라 치면은 4강 그건 하나는 따로 하고 상금 한 10억 한 100억도 안 줘 아니 한 100억은 너무 그 너무 뭐라고 해야 할까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폐해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45억 정도? 10억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럼 1인당 뭐 세금 걸고. 떼고 1억씩은 받을 수 있으니까 코치해가지고 1억씩은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면은 뭐 괜찮지 않나.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빡세게 하면 괜찮네. 선수들 입장에선 나쁠 거 없네요. 선수들이 상금 걸린 대회가 또 생기면 당연히 좋은 거고 상금은 당군이 주는 걸로 여유가 생기면 없어요 그런 거. 제 부루마블 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비싸. 한 게임 머니로. 아 근데 그런 거 좀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재밌을 것 같네요. 그건 재밌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왜냐면은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지역이 세다는 건. 근데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 결과 하나만 가지고 이 지역이 이 지역보다 세다 뭐 이렇게 말하기에는. 롤드컵 자체가. 결국에는. 그렇지. 경기 수를 더 많이 늘려야 되고 그러기 근데 위해서. 근데 원래 월드컵도요. 4년에 한 번 하는데 굉장히 비공정하게 진행해요. 근데 그게 느낌이 월드컵은 뭐 제가 추갈못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우승하면은 브라질이 축구 최강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브라질 리그가 최강국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브라질이 월드컵 우승했다는 느낌 아니에요? 근데 LOL은 다르잖아요. 그거 맞아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LOL은 어디가 우승하면 그 리그가 최고고 그 국가가 최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아 이게 그게 다르지. 왜냐면은 자국 리그들이 있다가 월드컵은 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 국가 대표를 모아서 딱 붙이는 거니까 리그가 섞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LOL을 월드컵처럼 하면 자 한국 대표는 외국에 나가 있는 리그에 있는
제일 좋은 한국 선수들이 따고 와서 한국 그 한국인들로 국가대표를 만들어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모아 흩어모아 하는 거 외에도 그냥 우승했을 때의 느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승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브라질이 우승했다고 브라질이 축구 최강국이다라고 막 그런 식으로 축구 팬들이 접근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 근데 롤드컵 우승하면은. 그러니까 방식이 그거잖아. 만약에 느낌이 조금 달라요 이게. 제가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는 리그에서 제일 잘하는 팀이 나와서 하는 거죠. 아니, 롤드컵을 그건 알아요. 그건 그러니까는 아는데 여기서도 이제 브라질 리그 최후 우승자 뭐 이렇게 해서 챔스처럼 이렇게 해서 뭐 붙이면 거기서 우승한 리그가 제일 잘하는 리그처럼 되는 그게 지금의 LOL 방식인 거고 월드컵은 거기에서 이제 선수들을 국적별로 추려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느낌은 다르지.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대한 건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뭐 우승자에 대한 느낌, 접근 방식 이런 게 저는 빗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클럽 월드컵이라고 해서 클럽끼리 붙이는 그런 월드컵의 느낌이고 그치? 그냥 말 그대로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다섯 명 꼽는다. 그러면 진짜 한국인으로만 구성된 그런 다섯 명을 꼽아서 하는 건 또 다를 수 있다. 이런 근데 지금의 LOL 월드컵 방식은 예. 당연히 여기서 우승을 하게 되면 그 우승한 리그가 가장 우수한 리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검증이 되는 거죠. 대표로 그러니까 그 리그 제일 잘하는 팀들을 딱 갖다 놓고 붙인 거니까 우승하면 만약에 한국 우승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팀들이 많은 그렇죠. 리그는 한국 챔피언스 LCK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 이제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또 하는 거니까 롤드컵은 근데 이제 물론 중국, 유럽, 미국 다 한국에 잘하는 선수들이 워낙 많이 또 있죠. 나가 있는 있으니까 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인이 우승한다. 한국인이 우승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만약에 한국 팀이 SKT니 뭐 다른 팀들이 한국 팀이 롤드컵 우승하지 못하면 LCS 만약에 푸나티 우승했다. 그러면은 LCS EU 팬들은 한국인이 우승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죠. 이유가 우승했다 생각하는 거야. 응. 그럼 맞죠 그건? 아 그럼 니네가 뚜건이 사든가. 그러니까 이게 국가 대항전하고 이 리그 방식하고의 응. 어떤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챔피언스. 클럽 대항전이잖아요. 만약에 뭐 스페인 리그에 있는 팀이 우승을 했다. 그럼 스페인 리그 높게 쳐주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하면은 좀 빗돌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세리에가 관심이 많이 좀 없어졌잖아. 그렇죠. 근데 이번에 챔스에서 세리에가 좀 잘하잖아. 네, 결승 갔죠. 그러다 보니까 또 세리에 관심이 훅 가는 거야. 그렇죠. 이탈리아 리그가 뭐 그 승부 조작 뭐 이런 것 때문에 확 좀 무너진 느낌이 있었는데 빅3에서 이제 완전히 없어져. 뭐 세리에는 이제 아니다. 옆에 왔는데 챔피언스 유벤투스가 또 결승까지 딱 챔피언 올라가니까 세리에가 아직 살아있구나. 또 이런 평가를 받는 거고.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딱 지금 롤드컵의 방식은 축구로 따지면 챔스 그렇죠. 예, 방식이 클럽 대항전 같은 느낌이죠. 국가 대항전보다는 국가 대항전이 아니지 챔스는. 예, 국가 대항전이 아니죠, 애초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메시가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아르헨티나 국대만 가면 못한다. 그래가지고 뭐 마라도나한테 욕 먹고. 그렇죠. 불쌍한 친구예요. 원래 그렇게 키 작은 친구 놀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옛날 날도한테 까이고. 아니 아르헨티나의 자랑인데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역사에 남을 선수인데 자국민이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되죠. 근데 국가대표에 와서는 그렇게 활약을 못 해주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못 따라주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메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옆에 있는 애들이 레벨이 다른데 바르셀로나 메시가 키가 몇인데요? 168인가? 169인가? 170 안 돼. 진짜 형네. 근데 호날두도 마찬가지 포르투갈 가면은 못 하거든. 포르투갈 국대에 오면 호날두 열받는 표정이 계속 잡혀. 나중에는 거의 호날두 막 거의 포기하는 표정이 나오고, 아 이거는 안 된다. 옛날하면 안 된다. 약간 그런 표정도 나오고. 어디가 못 나가는 친구들도 많아. 국가의 문제 때문에. 아 개인으로는 되게 잘하는데 소속 국가가. 뭐 라이온 기스도 그렇고. 질라탄도 그렇고. 왜? 스웨덴인데 스웨덴이 월드컵 못 나가니까 질라탄은 월드컵에 나갈 수 없죠. 스웨덴이 왜 못 나가? 아 못해서? 못해서. 유럽이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 아 이민 와 한국으로. 그래서 그렇게 아시아 티켓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있지. 그래서. 그렇죠. 근데 월드컵. 또 인구수 대비 뭐 이런 거 어쩌고저쩌고 또 하고 면 아시아 시장이 또 워낙 넓기 때문에. 그래서 월드컵은 공정한 대회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 되게 뭐 유럽 쪽은 진짜 좀 볼멘소리 나올 만하고 그래서 월드컵보다 챔피언스나 이거에 더 막
그렇죠. 올림픽도 공정한 대회는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요소에서 뭐 종목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그렇고. 올림픽은 요즘에 좀 관심 인기가 예전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지? 비유가 맞을지 모르는데 미스 코리아 대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거밖에 없어서 엄청난 상징성과 관심도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맞아. 옛날에 미스 코리아 지금 미스 코리아라 네. 옛날 올림픽하고 지금 올림픽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뭐 미스 코리아만큼 맛이 가진 않았지만 네. 뭐 그런 콘텐츠라든지 뭐 접근성 뭐 이런 면에서 대체제가 너무 많아져서 그렇죠. 가치가 맞아. 좀 떨어진 네. 것 같아요. 네. 요즘 미스 코리아는 비키니 그 수영복 안 하고 래시가드 좋던데? 접근이 괜찮은 것 같아요. 건강미를 보여주는 게 좋지. 좋아 좋아. 예.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미스터 코리아도 있지 않나 생각해보니까. 미스 코리아 있죠. 그것도 아직 하고. 네. 뭐 대회가 많죠. 미스 춘향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미스 코리아가 확실히 예쁜 예전에는 예쁜 미스 코리아 나갔잖아. 네, 그렇죠. 요즘은 예쁜 기획사를 가고 거기 못 가는 애들 미스 코리아 나오니까 맞아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이게 좀 냉정해서 급이 좀 떨어져. 근데 그런 걸 떠나고 또 성형해 갖고 아 그것도 좀 있고 워낙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쁜 애들은 기획사에서 다 데리고 가. 물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야.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 미스 코리아에서 뭐 수상했다 그러면 그냥 스타 되는 거였거든요. 맞아. 이제는 뭐 지금은 그런 거 그냥 없죠. 그런 거 있어. 미스 코리아인데 진짜 막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됐는데 그냥 미스 코리아로 연예인 활동 안 하고 공부해. 그래서 막 학위 받고 그냥 그렇게 나가는 자기 전공 자리 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좋은 추억이 되었겠네요. 그렇지 그냥 좋은 추억이지 좋은 진짜. 추억으로. 좋은 추억이야. 그냥 미스 코리아 추억으로 그냥 한 거야. 진짜 난 애들 미스 코리아 취업할 때 한 줄 그냥 나 미스 코리아 지금 미스 코리아 활동 안 해요? 나 이거 하는데 왜 그냥 그런 거죠 경력 중에 한 줄로 어쨌든 뭐 좋은 대회니까 좋지 뭐 저는 좋아? 그 취지만 제대로 살리면 좋은 대회라고 봐요 한국의 미를 어떤 보여줄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미와 좀 다른 경우도 있긴 있는데 본생각은 미는 뭡니까? 한국적인 미를 좀 좋아하죠. 한국적인 미 누구? 대표적으로? 크고 귀 막 이런 거보다는 저는 그냥 단아한 그런 홍진경 스타일? 예? 아 걔는 슈퍼모델 출신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한국스럽잖아. 장윤정, 장윤경 아니 장윤정 장윤정? 장윤정 씨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장 누구야? 걔 모델 장윤주 장윤주 이런 스타일 슬로트 왔어. 괜찮아? 대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빠지긴 했지만 미스 코리아 같은 것도 그럼 아예 슈스케처럼 온라인 시청자 투표 생방송으로 이런 거라도 하면 좀 관심 끌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은 다들 뭐 무슨 비주얼이나 뭐 이런 거에 뭐 성상품마다 노예가 된다고 말하지만 제일 자극적이고 결국엔 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거 어디서 한번 그냥 제대로 한번 때려버리면은 코리아는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커지기 어려운 게 그야말로 이제 성상품화라는 공격을 받기가 너무 좋아 대회 자체가 다 성상품화인데 따지고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대놓고잖아 대놓고니까 그게 좀 있어요 미스 코리아는 대놓고 이제 막 뭐 지상파나 이런 데서 막 때려서 막 키우기 케이블에 대해서 막 뭔가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지 막 비키니 입고 쭈쭈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막 점수 막 매기고 이런 거 자체가 뭐, 그런 게 문제라면 꼭 여자만이 아니더라도 남자 여자 같이 한다 하더라도 네. 아, 왜 남자분은 그럼 여자들이 싫어. 이렇게 하는 거 아 싫어 왜 그거 같이 해 야 조용히 지금처럼 하게 냅둬 저는 왜 그거 자꾸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당근형 같은 사람도 있잖아 저는 그런 방식이 이것 봐 이런 사람도 있어 아니 취향은. 저는 그런 방식이 이미 슈슈케나 케이팝 스타에 이미 너는 그치 대놓고 안 할 뿐이지 내시됐다고 봐요 사실은 거기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 뽑는 대회지만 사실 인간적인 매력을 가장 많이 보거든요 시청자 맞죠. 맞죠. 노래를 표방하고 있지만 안에서는 다 인간적인 매력을 본단 말이에요.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 미리 떨어져요 다. 스토리가 또 있어야 돼. 그렇죠. 허각처럼 뭔가 가난하고 고생하고 엄마랑 헤어지고 근데 노래 엄청 잘하고. 그거에 정점이 된 게 장시환 씨였나요? 그게 좀 많이 극대화가 됐죠. 그분의 그분이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우승하신 분인데 이제 막 장시환? 장시환이 누구야? 맞나요? 장시환이 누구야? 슈스케 몇이에요 지금? 슈스케 마지막 시 장시환이라는 가장... 사람이 우승한 경험이 없어 내가 슈스케 얼마나 많이 봤는데 박시환? 박시환 우승 안 했어 박시환 알고 걘데? 그 정우승인가요? 네 우승 못했어 기타 치는 저음 걔가 우승했잖아 그래요? 그 망한 시즌 아니야 그렇죠 우승한 애가 누군지도 모를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제일 망한 시즌 제일 망한 시즌 나이 안 봐서 슈스케 제일 망한 시즌이에요 그게 앞으로도 계속 할까 그러고 보니까 그런 오디션 프로는? 사실 그거는 그렇죠. 예선이 재밌지 않나요?
예선까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라이브 무대로 가면 음향 상태나 이 무대 경험 없는 친구들이 나오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까발려집니다. 이게 거기다가 예선은 스튜디오에서 보정을 한번 해요. 그렇죠. 다시 녹음하고 그래서 와 근데 그 걔네들이 라이브로 딱 들어가는 순간 뭐야 이게. 그리고 난 보정을 너무 하더라고. 그리고 방송 형태랑도 안 맞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녹화를 한 주 했으면은 진짜 예를 들어서 한 번 딱 한 달 준비해서 한 번 녹화해서 한 번 틀고 이런 방식이면 모르겠는데 매주 편성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녹화를 라이브를 계속 쭉쭉 해야 되잖아. 너무 힘들어. 원래도 역량들이 안 되니까 사실 오디션에 맞아. 응모한 건데 그 사람들 끌어내고 거기서 뭔가 결과 보여주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미 지금 그 울랄라 세션이 망쳤어? 솔직히. 망쳤어. 네. 울랄라 세션이 오디션을 망쳤어. 네. 이제는 눈높이가 그 정도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실제 진짜 아마추어들이 아니라 다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사실 프로인데 이런 사람들이 쓱 나오는 거야. 안 유명한 얼굴 안 팔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이미 그 바닥에서는 네임드들 이런 사람들이 쓱 나오는 거야. 보컬학원 다니는 친구들만 나오고 그 선생님 보컬학원 선생들 네, 선생들 많이 나오고 나오고 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네 그렇지. 근데 선생들 나와도 노래 잘하는 걸로는 안 먹히고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케이팝스타가 전 좀 더 좋은 거 같아요. 슈즈케보다는 재밌는 거 같아요. 거긴 대놓고 이제 아예 연예인 시키겠다 이거고 기본적으로 심사위원들의 매력이 맞아 매력이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자기들의 색깔 그냥 고집대로 하니까 유열이 와서 다행이야. 박진영이 나는 너무 나랑 결이 안 맞아. 그래서 재밌는데 전 박진영이 그래서 뭔 소리 하나 궁금하지 않아요? 뭔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슈즈케는 다 고만고만한 소리만 해요. 재미가 없어. 서로 고만고만한 소리로 다 이승철 눈치 보고 있고 그래도 오디션 스타들은 거의 다 슈즈케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뭐 힙통령 락통령 장문복? 예 그렇죠 책? 뭐 이거 근데 실제로 슈즈케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은 벚꽃엔딩 그렇죠 버스커가 진짜 그리고 뭐 허각 정도? 그러니까 왜냐면 성인국도 연기로 떴지 그러니까 슈즈케는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중심이 그 방송국에서 밀어줘야 되는 개념인 건데 케이팝스는 갖고 나오면 이제 소속사에서 걔네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는 뭐 그 K-팝스타 출신들 뭐야 이하이랑 얼마 전에 또 조용히 음원 휩쓸고 갔잖아 그 잔잔하게 노래 잘 부르는 백아연 뭐 이런 애들 오히려 그런 쪽으로는 뒤끝이 그렇죠 더 K-팝스타가 괜찮은 것 같아 자 오늘 뭐 딴 얘기 쓰 LCS NA 1부 때 하고 아빠 쇼미더머니 얘기도 해야 되는데 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 원래 좀 진행이 그렇습니다 네. 네, 운전대 잡아야죠 그래서 네 이유는 그런 이유로 네. NA 리퀴드가 결국에는 CLG와 함께 리퀴드보다는 CLG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네, 올라왔다 정도를 눈여겨보면 되겠죠 그라비티가 좀 내려왔네요. 네. 1위를 달리고 있다가. TSM은 딱 중위권. TSM 딱 중위권이네. TSM은 네. 딱 이 위치가 좋아요. 아, C9은 7위. TSM은 흑지 같지 지금. 여기 지금 이제 흑지 참여해야 되지 여기 아니야. 잘하겠죠. 잘하겠죠. 네. 리퀴드, CLG, 임펄스가 탑 쪽에 있다라는 거 눈여겨 보시고 나머지. 순위 기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LCS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이번 주는 쉬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주말에 또 몰빵으로 어떤 그런 서양 스케일로 진행이 되니까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LCS도 이제 보는 맛이 있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이제 비디오 게임하고 뭐 이런 방송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LCS 거의 못 챙겨보거든요. 왜냐면은 네. 이제 낮 시간대 거의 만약에 저녁 시간대 있으면은 애들이나 뭐 와이프랑 시간 좀 보내주거나 막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거의 못 챙겨보는데 이 딱 한 판씩 하는 이 방식은 여전히 제일 재밌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챌린저스도 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챔피언스는 사실상 좀 어렵고 여건상 좀 어려운 챔피언스도 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상 좀 너무 어렵고 챌린저스는 이제 온라인 뭐야 팔 좀 가만히 줘 알겠습니다 미스코리아 얘기가 아니라서 네. 플레이오프 이번 주 쉰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 LCS는 다음 주에 LCS는 이제 LOL 리그들이 거의 막바지네요 네 롤드컵이 롤드컵이 다가온다 코앞에 다가왔다 네. 이번 롤드컵은 베를린 베를린 하면 역시 베를린 또 역시 베를린 장벽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죠? 통일이 된 거죠. 동독과 서독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베를린의 상징성 있는 또 대한민국과 뭐 있지 않나요? 베를린 올림픽. 네, 그렇죠. 또 마라톤의 영웅. 네. 손기정. 손기정 공. 네, 계시죠. 살아 계시나요?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나요? 그때 받은 그 뭐지? 축구 같은 거를 어디 박물관에 아, 전시 1박 2일에서 봤던 것 같은데. 저 봤어요. 저도 봤어요. 1박 2일에서. 예, 그 박물관에 이거 투구 전시해 놓고. 이 면류관 그거 말고 예. 뭐 해 가지고 진짜 갔다. 투구 있습니다. 녹슨 투구. 약간 판테온 투구 같이 생긴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마라톤 참 우리가 강국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저 황영조. 몇 명 없어요. 근데 몇 명 없어도 솔직히 황영조. 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황영조랑 그 누구야? 스카이라이프 광고. 네? 스카이라이프 광고하네요. 이봉주 스카이라이프 광고하네요. 여기 봉주요. 예능인. 봉주인데 올림픽 금메달은 못 땄어요. 아니 근데 황영조 금메달 이거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말은 안 되는. 나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인 거 같아. 그렇지. 대박. 그래서 황영조 선수가 몬주익의 영웅 이러면서 그 당시에 마라톤이 비인기 종목이지만 마라톤 금메달리스트는 온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띄워줬어요. 이거는 사실 대단한 위대한 거다. 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띄워줬어요. 솔직히 마라톤 중계는 재미없어. 재미가 없죠. 그 뭐 하겠어. 3시간 넘게 마라톤 중계는 e스포츠 중계에서 좀 배워야 돼. 얘네가 중간에 무슨 소리를 하는데 저는 그거 못 보겠더라고요. 마라톤 중계는 진짜 그래서 마라톤 중계 보잖아요. 그러면 경치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고 엄청 얘기할 거리를 엄청 준비해온대. 마라톤이야말로 그러면은 아프리카 TV BJ 뭐 방송 듣고 아니야? BJ 몇 명 불러놓고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딴 거 보여주다가 또 보여주고 이렇게 섞어 하잖아요. 다이나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어떻게 뛰면서 하는 거야? 스튜디오에서 그렇게 잠시 후 2부에서 예. 쇼미더머니 이대로 괜찮은가? 뭔 소리야? 단군의 일침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빡쳤어. 네, 제작진 각오하세요. 제가 왜 빡쳤어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제가 뭘 빡쳐요?